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메탈코어로 브루클린 네트백 한번 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메탈코어 실 두 볼, 그리고 코바늘은 7호 준비해 주시고요. 단수표 실인 가위, 돗바늘,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실인 메탈코어가 살짝 까끌거리는 촉감이라서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쓸려서 아프실 수 있어서요. 니팅링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 살 실에 닿는 부분에 이렇게 밴드 하나 붙이시고 작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방은 주로 두길긴뜨기랑 사슬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모나게 가방 바닥을 먼저 만들고 이어서 옆면을 떠서 올라가는 방식인데, 지금 기호 도안을 보시면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은 실 두 겹을 한 가닥처럼 잡고 뜨는 가방이라서 연습 없이 바로 시작하시면 정말 99%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를 먼저 익히고 오시면 좋은데요. 코바늘이랑 실 잡는 법, 사슬뜨기, 그리고 매직링에다가 원형 짧은뜨기 하는 법이랑 원형 한길긴뜨기 하는 법까지 모두 다 연습하고 오셔야 그래도 가방을 수월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 기초는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설명드릴 거라서, 아직 기초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지금 보이시는 카드 누르셔서 기초 연습 충분히 많이 하시고 다시 와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가방 만들기에 앞서서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방 다 완성하시면, 물론 만드시는 분 손땀에 따라서 크기는 많이 달라지지만, 저희 샘플 가방은 바닥 다 떴을 때 가로 세로 20cm, 그리고 가방 다 완성하고 나서 끈 포함하면 50cm, 끈 제외하면 26cm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길이가 나왔어요. 자, 가방의 크기는요, 먼저 가방 바닥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지금 도안 보시면 바닥이 6단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닥 단수를 더 늘려서 뜨시면 가방이 커지고, 줄여서 뜨시면 가방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가방 높이,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요, 옆면 단수에 따라서 또다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옆면 단수가 많아지면 길어지고, 적어지면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실 부분은, 가방 바닥 단수에 따라서 이 옆면을 뜰 때 중간에 요 큰 숫자 모양, 이게 두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기호인데요. 이 양옆으로 각각 들어가는 두길긴뜨기 개수가 달라져요. 이 사각형 한쪽 면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길긴뜨기가 두 코씩 해서 총 한 면에 네 개씩 단수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단수가 줄어들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다 떠보시고 바닥 다 떴는데 나는 조금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 옆면 일단 설명을 시청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설명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나는 가방 사이즈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 바닥이랑 높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가방이니까 참고하셔서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가방 1단부터 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방은 메탈코어 두 겹을 한 가닥처럼 잡고 뜰 거고요. 메탈코어는 실이 안쪽에 지관이 있어서 한 볼에서 두 겹을 잡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볼을 그냥 가지고 오셔서 띠지랑 고무줄 다 벗기신 다음에 겉에서부터 한 가닥씩 풀어서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되고요. 한 가닥씩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낮게 두 가닥이 있는데 동시에 한 번에 잡고 한 줄처럼 이제부터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 도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 도안 보시면 먼저 매직링에다가 사슬 4개로 기둥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부터 사슬 3개, 두길긴뜨기 3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이 사각형의 코너 부분을 만들어줄 거고요. 마지막 코너 부분은 사슬 3개까지는 똑같은데 끝날 때 두길긴뜨기 2개만 하고 끝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 바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실 두 겹 동시에 한 가닥으로 겹쳐 잡으시고 매직링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리 하나 만들어서 손으로 교차 부분 잡아주시고 고리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다시 한번 대고 감아서 가지고 나오면 시작 사슬 하나 만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기둥코로 사슬 4코 떠줄 거니까요. 사슬 3개 더 떠주도록 할게요. 감아서 하나, 둘, 셋.
떠주면 총 사슬 4개 만들었고요. 자, 우리 지금 만들어준 사슬에 첫 번째 코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사슬 V자 왼쪽 오른쪽 두 가닥 중에 오른쪽 한 가닥만 걸리게 표시링 걸어줍니다. 자,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아니라 그 아래 V자 오른쪽 한 가닥만 걸어주시는데 지금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 갈라지지 않도록 두 겹 다 들어가게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매직링으로 가서 두길긴뜨기 3개 떠줍니다. 두길긴뜨기는요, 한길긴뜨기랑 거의 비슷한 방법인데 한 길이 아니라 두 길이죠. 두 번 감아줄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감아주신 다음에 감은 거 풀리지 않게 손으로 딱 잡아서 고정해주시고요. 매직링으로 가서 그대로 바늘 고리 안으로 넣어주시고 실 한번 감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바늘 위에 지금 네 가닥 보이시죠? 자, 감아서 한 길 긴뜨기 하듯이 앞에 두 가닥 먼저 빼주시는데 지금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손을 잠깐 떼고 바늘 아래를 잡아주시면 더 잘 빠져요. 앞에 두 가닥 먼저 빼고 자, 그리고 다음 세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그 다음 두 가닥 빼고 자, 빼실 때 실이 지금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이 갈라지거나 한 가닥만 끌고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떠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두 가닥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아서 남은 두 가닥도 쭈루룩 빼주시면 두 길 긴뜨기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두 번 감아서 손으로 고정시켜주시고 고리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 자, 한길긴뜨기랑 비슷한데 감아서 빼는 동작이 한 번 더 추가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감아서 앞에 두 개 빼고 감아서 다음 두 개 빼고 감아서 마지막 두 개 빼고 자, 이게 두길긴뜨기 하나고요. 지금 두길긴뜨기 총 두 개 떴어요. 사슬 세 개, 두길긴뜨기 세 개가 세 번 반복이니까 두길긴뜨기 한 번 더 남았죠. 이어서 떠볼게요. 두 번 감아서 손으로 고정시켜 주시고 매직링 안에 들어갔다가 실 가지고 나오고 네 가닥 걸려 있을 때 감아서 앞에 두 개 빼고 감아서 다음 두 개 빼고 자 항상 손은 바늘 아래쪽을 잡아주실수록 잘 빠집니다. 감아서 마지막 두 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사슬 3개, 두길긴뜨기 3개 떴고요. 중간중간에 이 매직링이 너무 크면 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꼬리실을 잡고 잡아당겨서 매직링 크기를 작게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사슬 3개, 두길긴뜨기 3개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매직링에 두길긴뜨기 3개 떠줍니다. 두 번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두 개 긴뜨기죠. 다시 한 번 두 번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두 개 긴뜨기 둘 다시 한 번 감아서 두 번 감고 손으로 잡고 매직링 안으로 들어갔다가 실 가지고 나오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자 다시 한번 사슬 3개에 두길긴뜨기 3개 떴습니다. 자 지금 사슬 3개 두길긴뜨기 3개를 몇 번 반복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지금 사슬 3개를 뜰 때마다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이 생기고 있어요. 이 공간 개수를 보시면 돼요. 지금 공간이 2개 있으니까 2번 반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둥 하나당 두길긴뜨기 하나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매직링에다가 두길긴뜨기 두 번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들어갔다가 실 가지고 나오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다시 한 번 두 번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들어갔다가 실 가지고 나오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다시 한 번 두 번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들어갔다가 실 가지고 나오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슬 세 개, 두 개, 긴뜨기 세 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했고요. 잠깐 도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도안 보시면 우리 지금 세 번 반복하고 여기까지 뜬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슬 세 개랑 두 개 긴뜨기 두 개만 더 떠주고 빼뜨기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매직링 중간에 한 번 더 조여주시면 좋고, 자,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떠주시고, 마지막에는 두 개 긴뜨기가 두 개만 들어가요. 두 번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바늘 들어갔다가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자, 한 번 더. 두 번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들어갔다가 실 가지고 나오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자, 두 개 긴뜨기 두 개 떴으니까 이제 뜨는 거는 다 떴고요. 자, 마지막으로 꼬리실 잡고 매직링 한번 끝까지 쭉 조여줄게요. 쭉 조여주시고 이제 빼뜨기 해서 이번 단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요. 빼뜨기는 우리 초코 표시 해준 표시링 달려있는 이 한 가닥이랑 그 밑에 한 가닥까지 같이 두 가닥이 걸리도록 찔러줄 거예요. 이 한 가닥만 걸리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헐거워서요. 요거랑 요 밑에 있는 한 가닥까지 같이 걸리게 그 아래쪽을 여기 손가락 방향대로 찌를 거예요. 자, 한 가닥이랑 그 밑에 한 가닥까지 같이 걸리게 바늘로 그 아래쪽을, 여기 조그만 틈 보이시죠? 여기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표시링 왼쪽으로 이렇게 제껴서 보시면 바늘 위에 두 가닥이 올라가 있고요. 실 이 상태로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한번 가지고 나온 다음 바늘 위에 두 가닥 걸려 있을 때 요 안쪽 꼬리 밖으로 한 번 더 빼주시는데 잘 안 빠지시면 안쪽 꼬리 밑에를 잡아주시면 잘 빠져요. 계속 빼주시면 이게 빼뜨기 한번 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빼뜨기 보여드려 볼게요. 빼뜨기는 표시링 걸려있는 그 아랫가닥까지 같이 바늘에 걸리게 그 아래를 찔러주시고 표시링 제껴서 보시면 바늘 위에 이렇게 두 가닥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 실 가지고 나와서 안쪽 꼬리 밖으로도 한 번 더 빼준다. 자, 이렇게 하시면 빼뜨기 한 번 됐고요. 근데 지금 도안을 보시면 이번 도안에서는 빼뜨기가 매 단에 두 번씩 들어가요. 지금 여기 까만 점 보이시죠? 여기 빼뜨기를 해준 거고 코너로 자리를 매번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 옆에 코너 위에 자세히 보시면 이 사슬 아래로 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여기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코너. 지금 표시링 바로 왼쪽으로 있는 이 큰 구멍 여기에다가 그대로 바늘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한 번 더 안쪽 꼬리 밖으로 빼주면 빼뜨기에서 이쪽 코너로 자리를 이동해 준 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 뜨는 게 모두 끝났고 두 번째 단 이어서 도안 보고 떠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 들어갈 건데요. 바닥 부분은 계속 반복하다 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조를 파악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몇 단만 더 같이 떠볼 거고요. 구조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코너 부분이랑 코너와 코너 사이 중간 부분을 나눠서 보시면 확실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코너 부분을 먼저 보면요. 요 사슬 3개짜리가 코너예요. 요 사슬 3개 위에 얹혀지는 이 코드를 코너 부분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너 부분을 만나실 때마다 항상 똑같이 두 개 긴뜨기 두 개, 사슬 3개, 두 개 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단 한번 볼까요? 다음 단도 똑같이 두 개 긴뜨기 둘, 사슬 셋, 두 개 긴뜨기 둘. 다음 단도 똑같고요. 다음 단도 다 똑같습니다. 단수를 늘려서 뜨실 때도 똑같은 구조로 늘려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코너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요 중간 부분 기본적으로 전 단에서 떠준 두 개 긴뜨기 위에 맞춰서 두 개 긴뜨기 하나씩 다 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떠볼 거고 자, 시작하고 끝나는 요 지점만 코너 중간 부분에서 시작하고 끝이 나가지고 살짝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는 뜨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두 번째 단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 먼저 여기부터 시작해서 기둥코 사슬 4개 뜨고 사슬 3개랑 두길 긴뜨기 2개까지 이 전단 코너에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먼저 떠보도록 할게요. 자, 사슬 4개 먼저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만들어준 기둥코에 첫코 표시 해줄 건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표시링 빼셔서 옮겨서 달아주시면 돼요.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에다가 왼쪽, 오른쪽 중에 이번에도 오른쪽 한 가닥만 걸리게 두겹다 표시링 안에 걸리게 끼워주시고, 자, 이어서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기둥코랑 연결되어 있는 이첫 번째 코너에다가 두길 긴뜨기 2개 떠줄 거예요. 자, 두번 감아서 손으로 고정해주시고, 자, 코너에 바늘 그대로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면 두길 긴뜨기 하나죠. 자, 이어서 두길 긴뜨기 하나 더, 두번 감아서 같은 자리로 들어갈 건데요. 자, 여기랑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여기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전단 코너로 같은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두길 긴뜨기 두 개까지 떴고요. 다음 코너 전까지 있는 전단에서 떠준 두길 긴뜨기 세 개가 보여요. 여기가 코너와 코너 사이 중간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요 두길 긴뜨기 코마다 두길 긴뜨기 하나씩 떠주면 되는 거라서 지금 보시면 세코 보이시죠? 두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코 떠보도록 할게요. 자, 뜨실 때는 항상 그 해당하는 코에 코머리라는 데다가 떠주는데요. 코머리는요, 요 기둥 쭉 따라서 올라오시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위쪽에 V자가 있어요. 여기를 코머리라고 하고요. 항상 뜰 자리 찾으실 때는 쭉 따라서 올라와서 살짝 오른쪽에 치우쳐진 부분 아래, 요 공간 있죠? 여기로 이렇게 바늘을 찌를 거예요. 바늘 위로 V자 두 가닥이 다 얹혀진 모양 보이시죠? 자, 이렇게 찔러줄 겁니다. 자, 해볼게요. 두번 감아서 첫 번째 코부터 쭉 따라 올라와서 V자 아래로 바늘 찔러주시고 두 가닥 얹힌 거 확인하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첫 번째 코 위에 두길 긴뜨기 하나 떴습니다. 자, 다음 두번 감아서, 자, 여기가 뜬 자리인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방금 뜬거 잡아서 들어 올리시면 같이 딸려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뜬 자리이기 때문에 또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다음 코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밑에부터 또쭉 따라서 올라와서 살짝 오른쪽 치우쳐진 V자 아래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바늘 찔러서 실 가지고 나오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두길 긴뜨기 둘, 다음 코까지 두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서, 여기 뜬 자리죠? 넘어가서 V 아래로 바늘 찌르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해서 두길 긴뜨기 총 3코 떴어요. 그랬더니 다음 코너 부분을 만났고요. 코너 부분은 코너 부분 규칙에 따라서 떠주시면 돼요. 코너 부분 규칙은 두길 긴뜨기 2, 사슬 3, 두길 긴뜨기 2입니다. 자, 저 지금 실이 엉켜서 잠깐 풀고 다시 올게요. 자, 코너부터 이어서 떠볼게요. 코너 규칙에 따라서 두길 긴뜨기 2개 먼저 코너에 떠줍니다. 두번 감아서 코너로 바늘 그대로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다시 한번 두번 감아서 코너에 바늘 넣고 두개 긴뜨기.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두개 긴뜨기 두개 뜨신 다음에는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가 두개 긴뜨기 2개 더 떠줍니다. 두번 감아서 같은 자리 코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다시 한 번, 두번 감아서 코너 마지막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여기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전단 코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랫단에 있는 같은 자리 코너에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오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코너 규칙에 따라서 두개긴뜨기 둘, 사슬 셋, 두개긴뜨기 둘 코너 완성이 됐고요. 다음 코너 가기 전까지 요 중간에 있는 두개긴뜨기 세 코에 두개긴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두번 감아서 자 다음 코 쭉 따라와서 연결되어 있는 V자 아래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개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서 하나 다시 한번 두 번 감아서 다음 코로 넘어가서 V 아래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서 두 개 긴뜨기 둘 다음 코 두 번 감아서 넘어가고 V 아래로 바늘 찔러서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서 두 개 긴뜨기 세 개 떴더니 다시 코너 부분 나왔어요. 코너 부분 규칙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두 개 긴뜨기 둘 사슬 셋 두 개 긴뜨기 둘 떠줍니다. 두 개 긴뜨기 둘부터 감아서 코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다시 한번 두 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서 두 개 긴뜨기 총 두 개 코너에 떴고요. 이어서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같은 자리 코너에 두 개 긴뜨기 두 개 더 두 번 감아서 코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다시 한번 두 번 감아서 같은 자리 코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남은 두 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코너 부분 두 개 긴뜨기 둘 사슬 셋 두 개 긴뜨기 둘로 또다시 하나의 코너를 완성을 했고요. 다시 다음 코너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두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긴뜨기 떠줄게요.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쭉 따라 올라가서 V 아래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다음 코 두 번 감아서 넘어가고 찔러서 실 가지고 나오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긴뜨기 두 개째 떴고요. 다음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서 찌르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서 두 개 긴뜨기 총 세 개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줬고요. 다시 코너 부분 만났으니까 코너 부분 규칙에 따라서 두 개 긴뜨기 둘 사슬 셋 두 개 긴뜨기 둘 두 번 감아서 코너 부분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한 번 두 번 감아서 코너 부분에 들어갔다가 실 가지고 나오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어서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다시 같은 자리 코너에 두 개 긴뜨기 둘 두 번 감아서 코너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오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한 번 두 번 감아서 자 아랫단 코너에 들어가서 같은 자리죠? 가지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표시링이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 코너까지 다 떠준 거예요. 이제 요 중간 부분만 남았는데요. 잠깐 도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도안 보시면 우리 두 번째 단 쭉 떠서 와서 지금 마지막 코너까지 뜬 상태고요. 이제 남은 코는 전단에서 떠준 두 개 긴뜨기 두 개랑 요 기둥코까지 두 개 긴뜨기 하나의 역할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코는 두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세 개 떠주고 보시면 마지막 두 개 긴뜨기 코가 요 첫 번째 단 첫 번째 코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코너에 마지막 두 개 긴뜨기를 뜨고 나서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는 구조고요.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코 세 코에 두 개 긴뜨기 한 코씩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쭉 따라 올라가서 V 아래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서 두 개 긴뜨기 하나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긴뜨기 둘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서 찌르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서 두 개 긴뜨기 셋. 자, 두 개 긴뜨기 세 개까지 다 하신 다음에는 마지막 두 개 긴뜨기 코너 안에 있었죠? 자, 여기 표시링 바로 아래에 있는 코너는 2번 단에서 만들어준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여기 코너로 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 그대로 두 번 감아서 여기 아니라 아래쪽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오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이번 두 번째 단 뜨는 거 다 끝났고요.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시링 달려있는 요 한 가닥이랑 그 아래에 있는 한 가닥까지 같이 걸리도록 그 아래쪽으로 바늘 찔러주시고 그 아래로 찔렀을 때 자 이렇게 찌를 때 두 가닥이 갈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이 두 겹이 한 가닥이니까 두 겹 사이가 갈라지지 않도록 잘 찔러주시고 표시링 제껴서 보셨을 때 자, 저는 지금 갈라져서 한 가닥만 올라와 있죠. 다시 찔러볼게요. 자, 보시면 표시링 걸려있는 한 가닥 그 밑에 있는 한 가닥까지 두 겹짜리 갈라지지 않도록 잘 제껴놔주시고 그대로 바늘 찔러서 표시링 옆으로 놓고 보시면 바늘 위에 두 겹짜리 두 가닥 올라가 있죠? 자, 이 상태로 실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한 번 더 고리 밖으로 빼주시면 빼뜨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빼뜨기 제가 이번 가방에서 두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옆에 코너에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자리 이동해 줄게요. 바로 옆에 코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자리 이동까지 해주시면 두 번째 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단 이어서 도안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단 여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세 번째 단부터는 도안을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뜨실 수가 있어요. 자, 코너 부분 규칙 두 개 긴뜨기 둘, 사슬 셋, 두 개 긴뜨기 둘로 다 똑같고요. 중간 부분도 전단에서 떠준 두 개 긴뜨기 맞춰서 두 개 긴뜨기 하나씩 뜨면 되는 거 똑같기 때문에 따로 도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설명 한 가지만 드리자면 우리 두 번째 단 마지막에 끝날 때 코너 부분에다가 두 개 긴뜨기 하나 뜨고 빼뜨기 해서 끝났었죠. 자, 이거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단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도 코너의 중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기둥코 사슬 4코로 세우는 거를 두 개 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도 보셨을 때 마지막 코 코너에 들어간 것까지 두 개 긴뜨기 둘, 사슬 셋, 두 개 긴뜨기 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코너에 두 개 긴뜨기를 뜸으로써 이 코너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코는 코너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면서 뜨실 때 쉽게 떠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괜찮고요. 그냥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완성하시는데 문제 없으니까 바로 세 번째 단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안은 이제 옆으로 치워놓고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떠주시면 되고요.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사슬 4개 하나, 둘, 셋, 4개 뜨셔서 여기에 첫코 표시해줄 거니까 표시링 빼서 방금 마지막으로 뜬 사슬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 왼쪽, 오른쪽 중에 이번에도 오른쪽 한 가닥만 걸리게 표시링 달아주시고요. 이어서 사슬 3코 하나, 둘, 셋. 그리고 첫 번째 코너 안에 두 개 긴뜨기 두 개 떠줍니다. 두 번 감아서 코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 긴뜨기 하나. 다시 한 번 두 번 감아서 코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 긴뜨기 두 개. 자, 이렇게 뜨신 다음에 다음 코너 오기 전까지 요 중간 부분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긴뜨기 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부터는 개수를 세지 않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보이는 거 다 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도안 보지 않고도 다음 단, 다다음 단 다 쭉 떠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번 감아서 첫 번째 코, 다음 코 쭉 따라 올라가서 V 아래로 바늘 찌르고 두 개 긴뜨기 하나.
자, 이번 코 하나 떴으니까 두 번 감아서 다음 코로 넘어가고 여기도 두 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마찬가지로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길긴뜨기 똑같이 하나. 다음 코너 만나기 전까지 똑같이 쭉 두 길긴뜨기 하나씩 떠줄 거고요. 잠깐 실을 조금 풀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고 여기도 두 길긴뜨기 하나. 자, 말씀드렸지만 요 코 찾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기둥 쭉쭉 따라 올라가는 방법으로 코 찾으셔도 돼요.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찾기 어려우면 기둥 쭉 따라 올라가서 V자 아래로 바늘 넣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두 길 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고 두 길 긴뜨기 하나.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고 두 길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뜨실 때 팁을 한 가지 드리면요. 지금 7호 바늘로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코 크기가 조금 커서 한 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두 코씩 뜨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 한 번 다 뜨고 나셔서 한 코에 하나씩 잘 들어갔나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다음 코너 전에 있는 기둥, 코, 머리까지 두 길긴뜨기 다 떠주셨으면 이제 코너 부분, 코너 규칙에 따라서 똑같이 떠줍니다. 두 번 감아서 코너 부분 들어갔다가 실 가지고 나오고 두 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 두 번 감아서 코너에 두 길긴뜨기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코너 부분에 남은 두 길긴뜨기 두 개, 두 번 감아서 코너 부분에 두 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자, 여기 아니죠? 아래 코너에 두 길긴뜨기 둘. 자, 이렇게 해서 두 길긴뜨기 둘, 사슬 셋, 두 길긴뜨기 둘 해서 코너 부분 끝났고요. 다음 코너 전까지 또 중간 부분에 있는 두 길긴뜨기마다 한 코에 하나씩 두 길긴뜨기 떠줄게요.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쭉 따라 올라가서 V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코 두 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길긴뜨기 둘. 자, 숫자 세지 않고 그냥 떠보기로 했죠. 한 코에 하나씩 다음 코 넘어가서 또 두 길긴뜨기 하나.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길긴뜨기 떠주고 다음 코에도 넘어가서 두 길긴뜨기. 다음 코에도 넘어가서 두 길긴뜨기. 다음 코에도 두 길긴뜨기 하나 떠줍니다. 자, 이번에도 코너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두 길긴뜨기 다 떠줬고요.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쭉 전체적으로 보시고 한 코에 하나씩 잘 들어갔나, 두 코씩 들어간 거 없나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 코너 부분 똑같이 코너 부분 규칙에 따라서 두 길긴뜨기 둘 먼저 하나, 코너 부분에 다시 들어가서 두 길긴뜨기 둘 뜨고 사슬 셋, 하나, 둘, 셋. 다시 같은 자리 코너에 두 길긴뜨기 둘 마저 뜰게요. 두 번 감아서 코너에 두 길긴뜨기 하나, 두 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두 길긴뜨기 둘. 다시 다음 코너 전까지 중간 부분에서는 두 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죠.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쭉 따라 올라가서 V 아래로 찔러서 두 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두 번 감아서 두 길긴뜨기. 다음 코도 넘어가서 두 길긴뜨기. 다음 코도 두 번 감아서 넘어가서 두 길긴뜨기. 다음 코도 넘어가서 두 길긴뜨기.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개 긴뜨기 쭉한 코에 하나씩만 떠주시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다음 코도 두 개 긴뜨기 코너 전 마지막 코네요. 자, 이제 코너 만났으면 다시 중간 부분에 한 코에 하나씩 맞게 잘 떴나 확인해 주시고 잘 맞게 떠졌죠? 코너 부분 똑같이 규칙에 따라서 두 개 긴뜨기 둘, 사슬 셋, 두 개 긴뜨기 둘. 코너에다가 두 개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코너에 둘 먼저 떠주고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같은 자리 코너에 두 개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두 개 긴뜨기 둘. 이렇게 떠서 지금 보시면 이쪽이 표시링이죠? 우리 마지막 코너까지 다 떠준 거고요. 이제 표시링 전까지 남아있는 이 중간 부분 한 코에 하나씩 두개 긴뜨기 떠주고 마지막으로 이 코너에 두개 긴뜨기 하나 더 떠주면서 첫 번째 코너까지 완성해 주시면 이번 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마무리 해볼게요. 두번 감아서 다음 코쭉 따라 올라가서 V 아래에 두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하나, 다음 코두개 긴뜨기 마찬가지로 하나 쭉 하나씩 떠줍니다. 다음 코 넘어가서 하나. 자, 여기 아랫단에 있는 코너 옆 마지막 코까지 쭉 따라 올라와서 이 V 아래로 두번 감아서, 자, 여기는 빼뜨기 해주면서 생긴 코라서 크기 좀 작을 수 있는데요. 작아서 잘안 들어가면 저처럼 손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쭉 따라 올라가서 연결된 V 아래로 바늘 찔러서 잘안 들어가면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 긴뜨기 중간 부분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제일 마지막 코는 지금 이번 단 코너 말고 아랫단 코너에다가 두번 감아서 여기에 바늘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마지막 두개 긴뜨기 떠서 이번 세 번째 단도 뜨는 게다 끝났고요.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빼뜨기는 이번에도 표시링 걸려있는 한 가닥이랑 그 밑에 한 가닥까지 같이 걸리게 이 아래로 찌를 거고요. 실이 가느다랗고 조금 단단해서 미리 조금 벌려 놓으시면 좋아요. 자,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바늘 찌르고 표시링 제껴서 두 가닥 다 올라간 거 확인하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한번더 빼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빼뜨기 한번더 남았죠? 바로 옆에 코너에 바늘 그대로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오고 한번더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다 끝이 났고요. 네 번째 단도 동일하게 뜨시면 돼서 도안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단쭉 이어서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단 똑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사슬 4개로 시작하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표시링 빼서 이번 단첫코 표시해 줄게요.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 한 가닥만 걸리게 걸어 주시고, 이어서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기둥코랑 연결되어 있는 요첫 번째 코너에 두개 긴뜨기 두개 떠줍니다. 두번 감아서 코너에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오고, 두개 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두번 감아서 같은 자리 코너에 두개 긴뜨기 둘. 자, 그리고 다음 코너 오기 전까지 또 중간에 있는 두개 긴뜨기 위에다가 두개 긴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되겠죠? 두번 감아서 첫 번째 코쭉 따라 올라가서 V 아래로 바늘 찔러주시고,
두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넘어가서 두길긴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이번 단도 중간 부분에서는 쭉 두길긴뜨기마다 두길긴뜨기 하나씩 떠주시고, 다 뜨신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잘 들어갔나 확인해 주신 다음에 또 코너 부분 만나면 코너 부분 규칙, 두길긴뜨기 둘, 사슬 셋, 두길긴뜨기 둘. 중간 부분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두길긴뜨기, 코너 부분에서 코너 부분 규칙, 중간 부분에서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쭉 반복하시다가, 방법이 그 전에 떴던 3단이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요, 여러분 각자 충분히 떠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시링 근처 오셨을 때 마무리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거기서 다시 만나서 그 부분만 같이 뜨고 다음 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은 부분은 다 각자 떠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 한 단 쭉 떠서 거의 마지막까지 왔고요. 남은 중간 부분도 똑같이 두길긴뜨기 하나씩 떠주도록 할게요. 두 번 감아서, 자, 여기까지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두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두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자, 보시면 요 전단 코너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코가 기둥코 마지막 코고요.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요 빼뜨기 해준 부분에 마지막 코 떠주게 되는 거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똑같이 여기도 두길긴뜨기 코라고 생각하시고 뜨셔도 무방하고요. 자, 여기는 빼뜨기 해준 부분이라서 뜨시는 분에 따라서 여기 코 사이즈가 작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도 두 번 감은 다음에 똑같이, 잘 안 들어가면 저처럼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V 아래로 바늘 끼워주시면 되고요. 빼뜨기 하실 때 조금 느슨하게 하시면 더 편하게 떠보실 수 있겠죠? 저는 좀 빡빡하게 했는지 잘 안 들어가네요. 자, 바늘 끼워주시고 V자 바늘 위로 올라온 거 확인하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와서 두길긴뜨기 마지막 코에도 떠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코는 코너, 요 전단 코너에 떠주시면 되죠. 두 번 감아서 여기가 아니라 전단 코너에 들어가서 두길긴뜨기 하나 떠주시면 마지막 코까지 다 뜨신 거고요. 빼뜨기에서 이번 단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 이번 단도 표시링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까지 같이 걸리게 그 아래쪽으로 찔러줄 거니까 실이 딱딱하니까 조금 제껴놓고 찔러보시면 모양이 잘 잡혀서 쉽게 빼뜨기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바늘 찔러서 표시링 제껴서 보셨을 때 두 가닥 위로 올라간 거 확인하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자, 한 번 더 빼주면 빼뜨기 한 번. 자, 그리고 옆에 코너에 빼뜨기 한 번 더 해주셔야 되죠. 코너에 그대로 바늘 찌르고 실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한 번 더. 자, 이렇게 하시면 네 번째 단까지 끝이 났고요. 자, 도안 잠깐 볼게요. 도안 보시면 우리 네 번째 단까지 떴는데 다섯 번째 단, 여섯 번째 단도 다 똑같이 뜨시면 되는 거예요. 코너 부분 규칙대로 뜨고, 중간 부분 또 한 코에 하나씩 두길긴뜨기 뜨고, 처음이랑 끝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 전에 4단이랑 3단 떴던 거 참고하시면서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단, 6단은 여러분 각자 충분히 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각자 떠서 만나는 걸로 할 거고요. 자, 단수를 세어보실 때는 조금 멀리 놓고 보셨을 때 이렇게 굵게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 네 개의 대각선 코너 부분 보이시죠? 한 군데를 딱 짚으셔가지고 요 개수 세워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4단까지 뜬 거예요. 자, 그러면 5단, 6단까지 각자 다 떠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6단 다 뜨고 나서 빼뜨기도 두 번 해서 코너 부분에서 지금 끝난 상태고요. 이제 가방 옆면 들어갈 건데, 가방 옆면 뜨는 방법 바닥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 중간에 큰 시옷자 기호 보이시죠? 이게 두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라는 기호인데요. 이게 가운데에 있다는 거 빼고는 다 똑같이 뜨면 돼요. 자, 코너 부분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 단 바닥 끝까지 다 뜨고 요 사슬 세 개가 코너 부분이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점선이 있는데요. 쭉 따라서 올라가시면 여기부터 코너예요. 두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그리고 화살표 쭉 따라가면
요기, 득을긴뜨기 두 개까지 다 코너에 들어가 있고요. 코너 규칙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코너와 코너 사이 중간 부분에서는 똑같이 전단 득을긴뜨기 위에 하나씩 득을긴뜨기 떠주는 건데요. 이 중간 부분 오면은 가운데 세 코 비우고 양옆으로 두 코를 모아서 떠준다는 거, 요것만 다르고 이제 양쪽으로 득을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득을긴뜨기 모아뜨기를 언제 해줄 거냐면 지금 보시면 옆면은 1단부터 7단까지 다 동일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코 개수도 다 똑같은데요. 자, 옆면 1단으로 먼저 볼게요. 여기 두 코는 코너에 들어가 있고 코너 끝나고 나서 이 중간 부분 시작부터 보시면 득을긴뜨기가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들어가고요. 아홉 코 뜨고 나면 그 다음 코랑 세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랑을 모아서 득을긴뜨기로 떠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랑 대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득을긴뜨기 아홉 코 떠주면 다시 코너 부분이 나오고요. 이쪽, 이쪽, 이쪽도 여기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직접 떠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고요. 바로 이어서 옆면 1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섯 번째 단 끝난 빼뜨기 해준 코너 부분에서 쭉 따라 올라가서 여기부터 시작하고요. 동일하게 사슬 4개로 시작해서 여기 표시링 달 거고 코너 부분 사슬 3개, 득을긴뜨기 2개로 코너 시작하고 중간 부분까지 똑같이 떠볼 거니까 도안 옆으로 치워놓고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면 첫 번째 단 시작 부분 바닥이랑 똑같이 사슬 4코로 기둥코 만들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첫 코 표시 아래쪽에 있는 표시링 빼서 방금 만들어준 사슬 바늘 바로 아래에 있는 V자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 한 가닥만 걸리게 표시링 걸어줍니다. 자, 이어서 사슬 3코 하나, 둘, 셋, 그리고 연결된 첫 번째 코너 부분에 득을긴뜨기 2개 뜹니다. 하나, 두 번 감아서 코너 부분에 득을긴뜨기 하나, 두 번 감아서 같은 부분 코너에 득을긴뜨기 2. 바닥 부분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코너 전까지 나오는 이 중간 부분. 중간 부분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득을긴뜨기 아홉 코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아뜨기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부터 득을긴뜨기를 아홉 코 뜰 거니까 숫자를 세면서 떠보도록 할게요. 두 번 감아서 첫 번째 코 쭉 따라가서 V자 아래로 바늘 넣으시고 득을긴뜨기 하나, 두 번 감아서 다음 코에 득을긴뜨기 둘, 다음 코에 넘어가서 셋. 자, 이렇게 뜨다가 매듭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불량이 아니라 원래 매듭이 중간에 있는 실들이 있어요. 자, 지금 세 개 떴고요. 뜨다가 몇 코 떴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코너 부분 옆으로 여기가 첫 번째 코였죠. 쭉 따라 올라가서 여기부터 개수 세워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코 떴어요.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서 네 번째 득을긴뜨기 넷, 다음 코에 다섯, 다음 코에 여섯, 다음 코에 일곱, 다음 코에 여덟, 다음 코에 아홉. 자, 아홉 코 뜬 다음에 모아뜨기 들어갈 건데요. 모아뜨기 하기 전에 우리 아홉 코 잘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코너 부분 옆쪽에 첫 번째 코 쭉 따라서 올라가서 여기부터 아홉 코 떴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잘 맞게 떴고요. 밑에도 한 코에 혹시 두 코 들어가지 않았는지 빼먹으신 코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한 코에 하나씩 잘 들어가서 이제 모아뜨기 설명드려 볼게요. 자, 모아뜨기는 아홉 코를 뜨시고 나서 그 다음 코랑, 자, 여기 손으로 찝어 볼게요. 여기까지 떴고 그 다음 코랑 하나, 둘, 세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있는 코, 지금 양손으로 찝고 있는 요 두 코를 두 개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로 뜰 거예요. 자,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두 번 감아서 두길긴뜨기 하듯이 다음 코에 반을 찔러주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다가 자, 두 개 빼고를 두 번 했을 때 멈춰주세요. 지금 바늘 위에 실 두 가닥 걸려있는 상태고요. 세 코 건너뛸 거니까 지금 뜬 코에 다음 코까지 건너뛰고 그 다음 코 떠줄 자리를 손으로 헷갈리지 않게 딱 집어 놔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가닥 걸려있는 상태 그대로 두 번 감아서 그대로 집어놓은 코로 들어갑니다. V자 아래로 바늘 찔러주시고 실 가지고 나와서 마찬가지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이렇게 세 가닥이 걸려있을 때 멈춰주신 다음에 감아서 세 가닥 밖으로 한 번에 쭈루룩 빼주시면 지금 보여드린 게 두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코너 전까지는 또 한 코에 하나씩 두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양쪽이 대칭인 모양이에요. 자, 두 번 감아서 여기까지 떴고 다음 코부터 두길긴뜨기 하나. 자, 이번에도 숫자 세면서 코너 전까지 가볼게요. 두 번 감아서 다음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다음 코에 넷, 다음 코에 다섯, 다음 코에 여섯, 다음 코에 일곱, 다음 코에 여덟, 다음 코에 아홉. 자, 여기도 이렇게 두길긴뜨기 아홉 코 뜨고 났더니 코너 부분이 왔어요. 자, 두 번째 코너 부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중간 부분 마지막 코 쭉 따라 올라가니까 마지막 코 자리에 아홉 번째 두길긴뜨기 잘 맞게 떠졌죠. 자, 이번에도 어떤 한 코에 두길긴뜨기 두 개 들어간 부분 없는지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 이제 코너 부분 넘어가서 똑같이 코너 규칙 적용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코너 부분 규칙 옆면도 마찬가지로 두길긴뜨기 둘, 사슬 셋, 두길긴뜨기 둘이었죠? 자, 똑같이 떠볼게요. 두 번 감아서 코너 부분에 두길긴뜨기 하나, 두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둘, 그리고 사슬 셋, 하나, 둘, 셋, 같은 자리에 남은 두길긴뜨기 두 개 떠줍니다. 코너 부분에 두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코너에 두길긴뜨기 둘. 자, 코너 부분 넘어오시면 다시 다음 코너 전까지 중간 부분이 나오죠. 중간 부분 이번에도 한 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아홉 코 뜨고 모아뜨기 하고 아홉 코 뜨면 다음 코너 나올 거예요. 자, 똑같이 반복해 볼게요. 두 번 감아서 첫 번째 코부터 두 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다음 코에 넷, 다음 코에 다섯, 다음 코에 여섯, 다음 코에 일곱, 다음 코에 여덟, 다음 코에 아홉. 자, 아홉 번째 두길긴뜨기 뜨시고 나면 맞게 떴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맞게 뜨셨으면 모아뜨기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랑 세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를 손으로 짚어주시고 자, 두길긴뜨기 뜨듯이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서 바늘 찌르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멈추고 두 가닥 걸려 있을 때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손으로 딱 집어주시고 두 가닥 걸려 있는 상태 그대로 실 두 번 감아서 집어놓은 코에 그대로 바늘 찌르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멈추고. 세 가닥 걸려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쭈루룩 빼주시면 두개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떴고요. 남은 코너 전까지 있는 부분들도 대칭이기 때문에 두개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아홉 개 뜨면 다시 코너 나오겠죠? 이어서 떠볼게요. 두 번 감아서 다음 코로 넘어가서 여기부터 두개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다음 코에 넷, 다음 코에 다섯, 다음 코에 여섯, 다음 코에 일곱, 다음 코에 여덟, 다음 코에 아홉. 자, 두개긴뜨기 아홉 코 떴더니 여기도 이번에도 중간 부분 마지막 코예요. 잘 맞게 떠줬고요. 다시 코너 부분 만나면 코너 부분 규칙에 맞게 두개긴뜨기 둘, 사슬 셋, 두개긴뜨기 둘 뜹니다. 두 번 감아서 코너 부분 규칙대로 두개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코너에 둘, 사슬 하나, 둘, 셋 떠주시고 다시 두개긴뜨기 같은 자리 코너에 하나, 코너에 두개긴뜨기 둘 떠주시면 이번 코너도 규칙대로 완성이 됐고요. 또 다음 코너 만나기 전까지 중간 부분 똑같은 방법으로 두개긴뜨기 9개, 모아뜨기 두개긴뜨기 9개 떠주시면 되세요. 자, 쭉 이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감아서 다음 첫 번째 코부터 두개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다음 코에 넷, 다음 코에 다섯, 다음 코에 여섯, 다음 코에 일곱, 다음 코에 여덟, 다음 코에 아홉. 두개긴뜨기 아홉 코 뜨신 다음에는 코 다음 코랑 세 코 건너뛰고 다음 코랑 모아뜨기 하는 거죠. 두 번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 찌르고 실 감아서 가지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멈추고 두 가닥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음 세 코를 건너뛸게요.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손으로 딱 집어주신 다음에 두 번 감아서 집어놓은 코에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오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멈추고 세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쭈루룩 빼주시면 두개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입니다. 다음 코너 전까지 또 두개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뗄게요. 두 번 감아서 그 다음 코부터 하나, 다음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다음 코에 넷, 다음 코에 다섯, 다음 코에 여섯, 다음 코 일곱, 다음 코 여덟, 다음 코 아홉. 이번에도 아홉 번째 코가 중간 부분 마지막 코에 이렇게 위에 잘 떠졌고요.
이제 다시 코너 부분 만나면 또다시 코너 부분 규칙대로 떠주시면 되겠죠. 잠깐 실을 조금 풀겠습니다. 자, 코너 부분 규칙대로 두 번 감아서 여기에 두각인뜨기 둘 먼저 하나 같은 자리 코너에 두각인뜨기 둘 떠주시고 사슬 하나 둘 셋 같은 자리 코너에다가 두각인뜨기 나머지 두 개 코너 들어가서 두각인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두각인뜨기 둘.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다음 코너가 첫 번째 코 표시링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한 단을 거의 다 떠간다는 거고요. 마지막 중간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두각인뜨기 9개, 모아뜨기 두각인뜨기 9개 할게요. 두 번 감아서 첫 번째 코부터 두각인뜨기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다음 코 여섯 다음 코 일곱 다음 코 여덟 다음 코 아홉 아홉 번째 코 뜨시고 나서 그 다음 코랑 세 코 건너뛴 다음 코를 모아서 떠줍니다. 두 번 감아서 뜬 거 다음 코에 바늘 찌르고 실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멈추기 세 코 건너뛰고 다음 코 손으로 찝어주시고 두 가닥 걸려있는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감아서 찝어놓은 코에 바늘 찌르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멈추고 세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쭈르륵 빼주시면 두각인뜨기 두 코 모아뜨기. 자, 이제 남은 코 모두 두각인뜨기 위에 한 코에 하나씩 두각인뜨기 떠주시면 총 아홉 코가 될 거고요. 마지막 코는 바닥 부분 뜰 때랑 똑같이 한 단 아래에 있는 이 전단 코너 부분에 마지막 두각인뜨기 한 개 떠서 빼뜨기에서 마무리 해주시는 거 바닥이랑 똑같아요. 이어서 해볼게요. 다음 코부터 두각인뜨기 하나 다음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다음 코에 넷 다음 코에 다섯 다음 코에 여섯 다음 코에 일곱 다음 코에 여덟 자, 다음 아홉 번째 코는 이번에도 전단에서 만들어준 기둥코인데 똑같이 코 찾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쭉 따라서 올라와서 연결되어 있는 살짝 오른쪽 치우친 V자 마지막 아홉 번째 두각인뜨기 V자 아래로 바늘 찔러서 떠줍니다. 실 가지고 나와서 두각인뜨기 아홉 자, 그리고 마지막 두각인뜨기는 여기 코너 부분에 두 번 감아서 자 이쪽 아니고 한 단 아래 코너예요. 한 단 아래 코너로 바늘 넣고 두각인뜨기 마지막으로 하나 떠주시고 나서 빼뜨기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요. 빼뜨기 하는 방법 똑같이 표시링 걸려있는 한 가닥 아래쪽까지 걸리도록 그 아래로 찔러서 표시링 제껴서 보시면 두 가닥 올라가 있고 실 가지고 나와서 한 번 더 빼서 빼뜨기 해주신 다음 그대로 코너 부분에 다시 한번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몸통 첫 번째 단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몸통 단수를 세시면서 뜨게 되실 텐데 단수 셀 때 바닥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휴지링 하나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금 뜬 요 가장자리에 있는 첫 번째 단 아무데나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뜰 때 색이 조금 편하도록 초코 표시링 근처에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간에 기둥에 아무데나 하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통 첫 번째 단 같이 한번 떠봤고요. 몸통 두 번째 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되는데 이어서 같이 조금 떠보도록 할게요. 자, 가방 옆면은 두 번째 단이든 세 번째 단이든 일곱 번째 단이든 뜨는 방법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기둥, 코 만들어주고 아래쪽에 있는 표시링 빼서 초코 표시해주시고요. 바늘 밑에 있는 V자 오른쪽 한 가닥에만 걸리게 표시링 달아주시고 이어서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첫 번째 코너에 두길긴뜨기 2개, 코너 들어가서 두길긴뜨기 하나, 두길긴뜨기 2개 떠주시고 나면 다시 다음 코너 전까지 중간 부분이 나옵니다. 두길긴뜨기 9개, 모아뜨기 두길긴뜨기 9개 똑같이 떠주시면 되고요. 두 번 감아서 첫 번째 코부터 연결된 V자 아래로 바늘 넣고 두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다음 코에 넷, 다음 코에 다섯, 다음 코에 여섯, 다음 코에 일곱, 다시 한번, 다음 코에 일곱, 다음 코에 여덟, 다음 코에 아홉. 자, 코 뜨시고 나서 똑같아요. 그 다음 코랑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다음 코랑 모아서 떠줄 거고요. 두 번 감아서 그 다음 코 넘어가서 바늘 찔러서 실 가지고 나오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멈추고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다음 코 집어서 두 가닥 걸려있는 상태로 두 번 감아서 집어놓은 코에 바늘 찌르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멈추고 세 가닥 걸려있을 때 한 번에 쭈루룩 빼주시면 모아뜨기 됐죠. 그리고 이어서 남은 코들 한 코에 하나씩 두길긴뜨기 두 번 감아서 다음 코 넘어가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두길긴뜨기 쭉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코너 부분까지 뜨고 나서 그 다음 중간 부분에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서요. 일단 쭉 가서 여기 코너까지 뜨시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남은 부분 쭉 뜨고 코너 부분까지 뜬 상태고요. 그러면 다시 다음 코너 전까지 중간 부분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길긴뜨기 9, 모아뜨기 두길긴뜨기 9 떠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코수 세기가 매번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아뜨기를 한 부분 찾아서 뜨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보시면은 이 중간 부분에 가운데 구멍이 하나 생겨있죠. 여기가 모아뜨기 해준 부분인데요. 이 구멍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를 찾으셔서 여기까지 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아홉 번째 두길긴뜨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뜨시고 그 다음 코랑 하나 둘 셋 건너뛴 그 다음 코를 모아서 떠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를 모아 뜬다고 했을 때 가운데 건너뛰는 세 코 중에 가운데 코가 전단에서 모아 떠준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아 뜬 코를 중심으로 양쪽 한 코씩 더해서 세 코를 비워놓고 그 양옆을 모아서 떠주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매번 찾아가다 보면 힘드니까 모아뜨기 한 전코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까지 뜨고 그 다음 코부터 모아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쉽게 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일단 코수 세지 않고 쭉 떠봅니다. 한 코에 하나씩 두길긴뜨기를 쭉 떠볼게요. 자, 이렇게 쭉 뜨시면서 중간중간 내가 어디까지 뜨고 있나 확인을 해보시면서 한 코에 두길긴뜨기 하나씩 쭉 떠줍니다.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중간중간 내가 어디까지 뜨고 있나 확인해보시고 모았던 거 하나, 둘, 셋, 넷까지 떠야 되니까 좀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쭉 뜨시다가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모았던 부분 하나, 둘, 셋, 넷. 자, 한코 남았네요. 자, 여기까지 뜨고 나면 여기가 정말 아홉 번째 두길긴뜨기 자리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코너 부분 뜬거 제외하고 그첫 번째 코쭉 따라 올라와서 여기 기둥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코부터 모아뜨기 하시면 되죠. 다음 코로 넘어가서 바늘 찌르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멈추고 두 가닥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찝은 다음에 두번 감아서 찝어놓은 코로 바늘 찌르고 실 가지고 나와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멈추고 감아서 세 가닥 한 번에 쭈르륵 빼주면 모아뜨기. 남은 코들은 또한 코에 하나씩 두길긴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모아뜨기 한 부분을 찾아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까지 뜨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히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홉 코씩 카운팅해서 세워주시는 방법으로 뜨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남은 부분은 그대로 똑같은 방법 적용해서 각자 떠서 가지고 와주시고 우리는 표시링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도 쭉 규칙에 따라서 다 떠서 가지고 왔고요. 거의 마지막까지 표시링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전단 코너 기준으로 그 전에 남아있는 코들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까지 떴기 때문에 쭉 따라서 내려오면 이 기둥까지는 떠진 거고 하나, 두코 남아있는 상태예요. 마저 떠보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 두코 남았으니까 두번 감아서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 뜨고 중간 부분 마지막 코쭉 따라 올라와서 V자 아래로 빼뜨기 해준 부분이라서 코가 저도 좀 작지만 손으로 밀어 넣어주시고요. 실 가지고 나와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 끝이 났고요. 아직 마무리 아니죠? 전단 코너 부분에 마지막으로 두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옆면 두 번째 단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빼뜨기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표시링 걸려있는 한 가닥이랑 그 아래 한 가닥까지 걸리게 그 아랫부분을 바늘로 찔러주시면 되고요. 표시링 제껴서 봤을 때두 가닥 다 올라간 거 보시고 빼뜨기 해주시고 이어서 코너 부분에도 잊지 않고 빼뜨기 한번더 해서 자리 이동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옆면 두 번째 단까지 다 떴고요. 지금 보시면 가방 모양이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들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뒤집어진 모양이에요. 보시면 뜨는 자세를 취했을 때 엄지가 움푹 들어간 안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뒤집어진 모양인 거고요. 항상 이 밖에 있는 내 손가락이 움푹 들어간 곳 안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뜨고 있는 편물을 바깥으로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바깥으로 뒤집어서 뜨는 자세를 취했을 때이 항아리 모양의 안쪽으로 내 손가락이 들어가 있죠. 자, 항상 이렇게 겉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뜨셔야 하고요. 자, 지금 도안 보시면
자, 지금 옆면 두 번째 단까지 다 뜬 상태고요. 옆면은 3, 4, 5, 6, 7단 다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는 거라서 더 이상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 남은 부분은 각자 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옆면까지 다 뜨고 나서 이제 옆면 마무리할 때 다시 만나도록 할 거고요. 교환대로 뜨실 분들은 7단까지 뜨시면 되는데 단수를 세실 때는요. 보시면 우리 옆면 1단에 표시링 달았죠? 여기부터 크게 봤을 때 이 단 넘어가는 부분 넘어가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단수 세워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통 다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방 옆면 7단까지 다 떠서 온 상태고요. 이제 가방 몸통 마무리하면서 손잡이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도안 먼저 보시면 지금 이쪽에 옆면 7단 빼뜨기까지 해준 상태인데요. 뜨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손잡이는 사슬, 테두리는 짧은뜨기를 하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온 다음 빼뜨기로 여기를 한 번 더 겉에를 둘러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손잡이 안쪽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호들 여기를 빼뜨기랑 짧은뜨기로 한 번씩 쭉쭉 둘러주면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옆면 7단 끝난 부분부터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해서 사슬 90코 손잡이 한쪽 먼저 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번째 단 코너 부분까지 빼뜨기 해준 상태에서 먼저 짧은뜨기 하나 떠줄 건데요. 짧은뜨기 기둥코로 사슬 먼저 하나 떠주시고요. 그대로 코너 부분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줄 거니까 대고 감아서 두 가닥 밖으로 한 번에 빼주는 거. 이게 짧은뜨기죠. 자, 여기에 첫코 표시하고 넘어갈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표시링 빼서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두 가닥이 다 걸리게 표시링이 V 아래를 관통하도록 걸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사슬 90개로 손잡이를 뜰 건데요. 사슬 개수는 원하시는 손잡이 길이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더 많이 뜨시면 길어지고 적게 뜨시면 짧아지는데 양쪽 손잡이 길이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양쪽 개수를 똑같이 조절해 주셔야 돼요. 저는 도안대로 사슬 90개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사슬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사슬 90개 떠주시면 되고요. 사슬 개수 세실 때는 여기 짧은뜨기 한 거 빼고 걸려있는 V자, 위에 V자부터 바늘 밑에 있는 V자까지 사슬 개수 세주시면 되는 건데 사슬 개수 사실 한두 개 틀려도 양쪽 길이에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요. 너무 개수 세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사슬 90개 일단은 다 떠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사슬 90개로 손잡이 한쪽 다 떠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제 사슬이 지금 길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꼬이지 않도록 펴주는 게 중요해요. 손잡이 중간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보시고 요 V자가 나를 보도록 방향을 한쪽으로 쭉 꼬이지 않도록 아래쪽부터 잘 펴서 맞춰주시고요. 돌아간 데 있으면 돌려서 맞춰주시고 아래쪽부터 쭉 펴서 올라오신 다음에 바늘 바로 밑에 V자까지 쭉 한 방향으로 나를 보도록 정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이 돌아가지 않도록 손으로 같이 딱 잡아서 방향을 고정시켜주시고요. 그대로 이 상태로 반대쪽 코너로 갈 거예요. 바로 다음 코너 내려갔다가 올라와 있는 다음 코너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줄 거예요. 바늘 그대로 넣으시고 실 잡아주시고 짧은뜨기니까 실 가지고 나와서 아래쪽 잡으신 상태에서 하면 잘 돼요. 대고 감아서 두 가닥 밖으로 한 번에 빼주는 게 짧은뜨기죠.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셨으면 또다시 다음 코너 만나기 전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다음 코너 이쪽에 있죠. 가방 편물 돌려가시면서 뜨시면 더 쉽게 뜨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씩 떠볼게요. 바로 다음 코 여기죠. 쭉 따라 올라와서 V 아래로 바늘 넣고 자, 짧은뜨기니까 두 번 감지 않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V 아래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쭉쭉쭉 짧은뜨기 하나씩
코마다 들어가서 떠주시면 되고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자, 쭉 뜨다가 보시면은 또다시 여기 모아뜨기 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아뜨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위쪽에 있는 요 V자들만 쭉 따라가면서 짧은뜨기 한 코씩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이 뜨시면 돼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조금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쭉 뜨시다가 모아뜨기 한 부분 만나도 똑같이 자 보시면 여기 다음 코가 모아뜨기 되어 있는 부분 위에 V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V 아래로 바늘 넣으시고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코 똑같이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보시는 것처럼 쭉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 우리 다음 코너 가서 맞은편 손잡이 똑같은 방법인데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로 떠서 다음 코너 근처까지 왔는데요. 코너 전 코까지 전부 빠짐없이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 마지막 코도 짧은뜨기로 떠주시고 이제 코너 부분 만나면 이어서 그대로 코너 부분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떠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부터 남은 반대쪽 손잡이 똑같이 사슬 90코로 떠주시면 됩니다. 방법 똑같아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사슬 90개 떠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코너 부분에 걸려있는 이 짧은뜨기 코 짧은뜨기 코 연결된 V자는 제외하고 그 다음 코부터 V자 개수 세어주시면 이쪽도 사슬 개수 세어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두 코 정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대략 90코 정도 떠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슬 90코 이쪽도 다 떠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사슬 90코 다 떠서 오신 분들은 여기 아래쪽부터 V자가 나를 보도록 쭉쭉 펴서 바늘 아래까지 펴서 와주시면 되고요.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딱 잡아서 고정해주시고 그대로 다음 코너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있는 다음 코너로 가서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코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와서 잡아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고 아래쪽 잡으면 잘 떠져요. 감아서 두 가닥 밖으로 한 번에 빼주면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코너까지는 또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편물 돌려가면서 떠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뜨고 다음 코너 만나면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오신 게 되는 거예요. 표시링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다음 코부터 쭉 따라 올라와서 V 아래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쭉쭉쭉 다 짧은뜨기 코마다 들어가서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쭉 한 코에 하나씩 떠서 표시링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와서 표시링 근처까지 왔고요. 저는 지금 코너 옆으로 하나 두 코 남아서 남은 두 코마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까지 V 아래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짧은뜨기 마지막 코까지 뜨시고 나서는 표시링 걸려있는 자리 그대로 V 아래로 표시링이랑 똑같이 바늘 찔러주시면 돼요. 그대로 바늘 찔러서 빼뜨기 해줄 거예요. 실 가지고 나와서 안쪽 꼬리 밖으로 한 번 더 빼주시면 빼뜨기죠.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만들면서 테두리 짧은뜨기로 한 번씩 둘러줬고요. 이제부터는 한 번 더 빼뜨기로 모든 코를 둘러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표시링을 방금 빼뜨기 처음 해준 코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표시링 빼셔서 바늘 바로 아래에 있는 V자 왼쪽 오른쪽 다 걸리게 V 아래에 관통하듯이 표시링 걸어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코부터 쭉 빼뜨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빼뜨기는 요 손잡이 사슬 부분에서는 맨 위쪽에 있는 요 한 가닥씩만 걸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고요. 손잡이가 아닌 그냥 몸통 끝부분 여기에서는 V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두 가닥이 다 걸리도록 VRL을 바늘이 관통하도록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에서는 위쪽 한 가닥만, 몸통 부분에서는 두 가닥 다 걸리게 바늘을 찔러준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빼뜨기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바로 다음 코, 지금 여기 실 움직여 보시면 지나가는 부분은 이미 빼뜨기가 된 자리고요. 다음 코로 넘어가서, 자, 지금 사슬이니까 여기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이렇게, 다시 한번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 실 가지고 나와서 한 번 더 빼주는 게 빼뜨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슬을 다 빼뜨기 해줄 거예요. 다음 코로 넘어가서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바늘 찌르고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다음 코도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찌르고 실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자, 중간에 사슬 돌아가지 않았는지, 요 V 모양이 온전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위쪽 한 가닥씩 잘 찾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다음 코 넘어가서 위쪽 한 가닥 빼뜨기. 빼뜨기 하실 때 항상 바늘 아랫부분을 잡고 하시면 실이 잘 빠집니다. 다음 코 넘어가서 이번에도 위쪽 한 가닥 걸고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사슬이 돌아가면 뒤집어서 위쪽 한 가닥 걸리게 찌르고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셔서 이 반대편 코너 사슬 끝날 때까지 다 반복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 다시 몸통 부분 들어갈 때 만나서 이어서 빼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부분 전부 빼뜨기해서 다시 만날게요. 자, 지금 쭉 사슬을 빼뜨기해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어디까지가 사슬이냐면 요 밑에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가 사슬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위쪽으로 살짝 돌려봤을 때 V자들 쭉 보이시죠? 요 V자 밑으로 뭐가 있는 데가 짧은뜨기 해준 부분이라서 여기부터 짧은뜨기 해준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사슬입니다. 그래서 사슬에는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빼뜨기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까지 했어야 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다음 위쪽 한 가닥으로 가서 사슬 부분 마지막 빼뜨기를 해주고, 자, 다음 코 넘어가려고 봤더니 밑에 뭐가 있죠? 여기는 짧은뜨기니까 이 짧은뜨기 부분은 V자 아래로 두 가닥 다 걸리게 관통하듯이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두 가닥 얹혀져 있죠? 빼뜨기 해주시고, 이 다음부터 쭉 다시 사슬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짧은뜨기니까 같은 방법으로 다음 코 넘어가서 V자 아래로 찌르고 빼뜨기. 다음 코 넘어가서 V 아래로 찌르고 빼뜨기. 몸통 부분에서는 전부 V 아래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두 가닥이 다 걸리셔야 합니다. 쭉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손잡이 부분 사슬 만나면 같은 방법으로 위쪽 한 가닥에만 빼뜨기 해주시는 건데요. 자, 다음 사슬 부분 미리 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 V자 아래까지는 뭐가 있죠? 여기는 짧은뜨기라서 여기까지는 V 아래로 이렇게 두 가닥 다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요 다음 V자 뜨실 때부터는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사슬이니까 이렇게 한 가닥씩 찔러서 또 빼뜨기 쭉 해주시면 되고, 끝나면 다시 몸통 부분 나오니까 몸통 부분에서는 다시 또 뭐 있는 부분 찾아서, 보시면 여기까지 없고 여기부터 있죠? 자, 여기 살짝 위로 돌려서 보시면 V자 아래로 여기부터 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위쪽 한 가닥, 여기부터는 V 아래로 두 가닥 다 들어가게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빼뜨기 하고 나시면 이제 다시 표시링 걸어뒀던 처음 부분 만나시게 될 거고요.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첫 번째 사슬 부분 손잡이 끝나고 몸통 부분 처음 들어간 부분이었죠? 여기부터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쭉 빼뜨기 해서 우리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 거고요. 남은 부분은 전부 다 빼뜨기 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쭉 빼뜨기해서 표시링 근처까지 다 왔는데요. 어디까지 빼뜨기 해주시면 되냐면 표시링 걸려있는 이 V자 전코까지, 자, 여기까지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돼 있죠? 하나, 두 코 더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 넘어가서 빼뜨기, 표시링 전코까지 빼뜨기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바늘 위로 쭉 들어 올리셔서
너무 짧게 실 자르시지 마시고 일단 바늘은 빼주신 다음에 10cm 정도 여유를 두시고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요 고리 안으로 손 넣어서 쭉 실을 뽑아줍니다. 이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돗바늘 마무리 하실 때도 요두 겹이 한 번에 다 바늘귀에 들어가도록 같이 끼워주셔야 되고요. 바늘 먼저 들어갈 자리는 표시링 자리 그대로 바늘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V자래로 표시링 지나가는 자리랑 똑같이 바늘 관통해 주시고 쭉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자, 일단 실이랑 바늘은 앞쪽으로 가지고 와 주시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실 당겨 보셨을 때 움직이는데 잘 보시면 실쭉 따라가서 요 V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보여요. 자, 요 나오고 있는데 그대로 바늘 찔러줄 거고요. 찌르시면서 그냥 뒤쪽까지 쭉 뚫어서 나간다는 느낌으로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들어가는 자리만 맞춰주시고 여기로 쭉 뚫어서 뒤쪽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로 당겨서 양쪽이랑 코 크기를 맞춰주시면 요 예쁜 V자 모양들이 쭉 깨지지 않게 예쁘게 마무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안쪽을 뒤집어서 보시고 안쪽 코 사이사이에 지금 요 꼬리실을 숨겨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데요. 정해진 위치는 없고요. 그냥 손길 가는 대로 안쪽 면에서만 코 사이사이로 숨겨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시옷자 있는 아래쪽으로 가면은 잘 들어가면서 티안 나게 숨겨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시옷자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하시는 게더 튼튼하게 마무리 고정이 됩니다. 왔다 갔다 안쪽 실 안쪽 코 사이사이로 숨겨주시고 적당히 숨겨주신 다음에는 자 여러 번더 왔다 갔다 하실수록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두번 정도만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짧게 잘라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만들면서 테두리 한번 둘렀고요. 이제 손잡이 안쪽도 각각 한 번씩 둘러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어느 쪽부터 하셔도 상관없고요. 양쪽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한쪽만 보여드려 볼게요. 실이랑 바늘 다시 준비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손잡이 도안도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요 손잡이 하나를 딱 집어주시고 오른쪽 아래 코너 부분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코너 부분이 아니라 첫 번째 코 위에부터 짧은뜨기 하나 할 건데 그 전에 기둥코로 사슬 하나 만들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서 다음 코너까지 간 다음에 이 사슬 원래 있던 손잡이 위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쭉 빼뜨기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짧은뜨기 위에도 빼뜨기를 한 번씩 더 해줘서 처음 시작했던 코너의 반대편 코너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잡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코너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번에도 실두 겹을 한 가닥처럼 잡으시고 이 코너 부분 뒤쪽으로 실을 딱 대주세요. 그리고 코너 부분에 바늘 넣고 실을 한번 대고 감아서 끌고 나온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대고 감아서 사슬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요 꼬리실은 뒤쪽으로 둘 거고요. 이제부터 뜰때 계속 바늘 위에 얹어서 뜰 건데 이어서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줄 거예요. 자, 지금 코너 부분 바로 옆에 있는 코쭉 따라서 올라가서 V자 아래로 바늘 찔러주시고, 요 꼬리실은 이제 꼬리실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바늘 위에 같이 얹어서 뜰 거고요. 얹은 상태에서 편물이랑 같이 잡아서 고정해주시고, 실 뒤에서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자, 여기 첫 번째 코니까 여기에다가 표시링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바늘 바로 아래에 있는 V자 왼쪽 오른쪽 다 걸리도록 표시링 달아주시고 자 이어서 다음 코 넘어가서 여기죠 다음 코 V 아래로 바늘 넣고 바늘 위에 꼬리실 얹어주고 이 상태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그 꼬리실 딸려 올라가지 않도록 잘 빼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코 넘어가서 위아래로 바늘 찌르고 꼬리실 얹고 짧은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실 얹어가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꼬리실 얹고 짧은뜨기 떠주고 다음 코 찌르고 꼬리실 얹고 짧은뜨기 떠주고. 자, 꼬리실이 거의 다 끝났다 싶으면 그냥 두고 이어서 쭉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저도 꼬리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쭉 떠볼게요. 짧은뜨기 이어서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쭉쭉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서 우리 다음 코너 만나서 이 손잡이 부분 나오면 그때 다시 만나서 또 빼뜨기 하는 방법 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남은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쭉 떠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이제 손잡이 달려있는 다음 코너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 코너 옆에 마지막 짧은뜨기 하시고 나서 여기에도 표시링 하나 걸어줄 거라서요. 짧은뜨기 하시고 표시링 가지고 오셔서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에 왼쪽, 오른쪽 다 걸리게 표시링 걸어주세요. 자, 여기는 무슨 자리냐면 빼뜨기 마지막으로 해주는 자리라서 표시해주는 거고요. 자, 이어서 코너 부분에 그대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사슬 부분에 빼뜨기 해줄 건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살짝 돌려서 볼게요. 이 전에 이쪽에 쭉한 가닥씩만 걸어서 빼뜨기를 해준 상태고 반대쪽 남은 한 가닥들이 이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냥 정확한 위치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제일 위에 있는 한 가닥씩 찾아서 걸어서 빼뜨기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 상태 이어서 다음 이쪽 한 가닥 찔러서 빼뜨기. 그 다음 위쪽 한 가닥 넘어가서 빼뜨기.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쪽 방향만 다르고 그냥 위쪽에 있는 한 가닥 걸어서 빼뜨기 한다. 방법은 똑같아요. 빼뜨기 해주시고 쭉 위쪽 한 가닥씩 걸어서 반복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 쭉 돌아와서 이쪽에 표시링 걸어둔 부분 다시 만나면 여기서 이어서 또 다시 떠보도록 할 거고요. 남은 부분은 쭉 같은 방법으로 빼뜨기 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손잡이 안쪽 부분 쭉 빼뜨기해서 처음에 실 걸어준 요 코너 부분 근처까지 왔어요. 자, 사슬 부분 어디서 끝이 나냐면 이번에도 밑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까지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끝이 나죠? 자, 여기는 짧은뜨기 해준 부분이고 여기까지 요 위로 전부 빼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요 다음 코 넘어가서 위쪽 한 가닥 찔러서 빼뜨기. 다음 코도 위쪽 한 가닥, 다시 한번 위쪽 한 가닥 찔러서 빼뜨기. 자, 이렇게 뜨다 보면 뭔가 여기도 위쪽 한 가닥 찔러야 될것 같이 생겼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짧은뜨기 코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코너에 이렇게 걸려 있죠. 자, 근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빼뜨기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사슬 부분 끝까지 빼뜨기 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마치셨으면 이어서 이제 몸통 부분도 계속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몸통 부분 처음 빼뜨기 해줄 부분은 표시링 걸려 있는데 그대로 바늘 넣으시면 되는데요. 여기부터는 짧은뜨기 부분이기 때문에 V자 아래로 바늘이 관통하도록 두 가닥 다 걸리게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빼뜨기 해줄 자리는 표시링 걸려 있으니까 똑같이 그냥 찔러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실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그리고 여기 표시링은 이제 빼주도록 할게요. 다음 코 넘어가서 똑같이 두 가닥 찌르고 빼뜨기. 다음 코도 두 가닥 찌르고 빼뜨기. 같은 방법으로 쭉두 가닥씩 찔러서 빼뜨기 어디까지 해주시냐면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데 근처까지 남은 부분은 각자 빼뜨기 해주시고 표시링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쭉 빼뜨기해서 이쪽 표시링 근처까지 왔고요. 이번에는 표시링 달려있는 데까지 빼뜨기 전부 해줄게요. 다음 코도 빼뜨기,
표시링 걸려있는데 표시링 자리 그대로 반을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쭉 바늘 들어 올려서 마무리 해볼게요. 바늘 빼주시고 실은 10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고리 쭉 들어 올려서 실 뽑아주시고요. 여기도 돗바늘 가지고 와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돗바늘 준비해주시고 이번에도 두 겹 다 들어오도록 바늘귀에 실 끼워주신 다음 자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데 다음 코 이 V자 다음 코 여기로 앞에서 뒤로 바늘 찔러줄게요. 그대로 통과. 자 그리고 지금 표시링은 헷갈리니까 잠깐 뺄게요. 이 상태 그대로 실 당겨 보셨을 때 이번에도 실 나오고 있는 부분 자 여기서 실이 나오고 있죠. 헷갈리시면 여기 앞쪽에서 실 한번 당겨 보셔도 좋아요. 지금 이렇게 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나오고 있는 부분 그대로 찔러서 뒤쪽으로 한 번에 관통해 줄게요. 쭉 실 당겨주시면 앞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깨지지 않게 V자 예쁘게 연결됐죠. 이제 뒤쪽으로 가서 이번에도 아까 손잡이 마무리 하실 때랑 똑같이 안쪽 코 사이사이에 꼬리실 숨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정해진 위치는 없고 여러분 손길 닿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까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맞은편 손잡이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자, 손잡이 양쪽 다 완성해서 오시면 꼬리실 정리하고 같이 가방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가방 꼬리실 몸통 중간에 실 연결하는 부분은 따로 없었어서 이제 남은 꼬리실은 매직링 만들고 남은 요 꼬리실밖에 없어요. 여기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꼬리실 바늘에 끼워 주신 다음에 여기 원 부분을 한 번 더 둘러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부터 그대로 동그랗게 둘러 준다는 느낌으로 자, 한 번에 다 가시기 어려우면 저처럼 이렇게 나눠서 가셔도 돼요. 한 번 더 둘러준 다음 저처럼 이렇게 꼬리실이 짧아서 자꾸 빠지시는 분들은 바늘을 먼저 끼워 놓으시고 실을 나중에 이렇게 끼우셔서 그대로 쏙 뽑아주시면 바늘 지나간 자리대로 실이 통과가 돼요. 이렇게 바늘 먼저 꽂아놓고 실 끼워서 통과 자 이렇게 한 번 더 둘러주신 다음에 단단하게 당겨서 고정해주시고 여기 위쪽 코들 사이사이로 한 번 더 숨겨주시면 더 튼튼하게 숨겨집니다. 저는 실이 계속 짧아서 바늘을 먼저 꽂아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숨겨주시고 실 기신 분들은 여러 번 더 왔다 갔다 해주시면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숨기신 다음에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짧게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달려있는 표시링들 모두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모두들 참고하셔서 예쁘게 가방 완성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